사막화의 심각성과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 제10차 총회가 경남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. 개회식 현장에서 류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. 개발도상국 중 가장 단기간에 황폐한 산림을 성공적으로 복구한 나라인 한국. 소중한 대지 생명의 땅을 주제로 한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 제10차 총회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경남에서 개최됐습니다. 개회식에는 194개 당사국 대표를 비롯한 국제기구 대표자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인사들의 환영사가 이어졌습니다. 그리고 이번 총회를 계기로 우리는 상남도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환경을 사랑하는 세계 시민들과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아시아의 사막화율은 37%로 아프리카의 32%보다 높은 수준. 21일까지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세계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사막화와 토지 황폐화 방지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. 한편 주 회의장인 창원 컨벤션 센터 내 마련된 전시장과 야외 광장에는 만평 작품전을 비롯한 청소년 녹색 홍보대사들의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. 처음에는 저희가 사는 지구니까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무조건 시작했는데요. 다음에는 숲의 중요성이라든지 지구가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세세하게 알게 됐고요. 경남도는 이번 당사국 총회를 태블릿 PC를 활용한 종이 없는 친환경 회의와 탄소 중립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환경 수도 경남의 위상을 높일 계획입니다. 앞으로 총회가 열리는 약 2주간 모든 국민이 사막화에 대한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도정뉴스 리보람입니다.